드라마 대사를 예문으로 해서 어법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바자문의 종류를 먼저 살펴볼까요? 바자문은 필수 바자문이 있고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목적어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쓰는 바자 강조문이 있습니다. 필수 바자문은 뒤에서 다시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안 써도 되지만 바자를 써서 목적어를 강조하는 그런 바자 강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天你是不是一定要把我们俩拆了? 이 문장은 拆了我们俩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는데요. 꼭 갈라놔야 되겠냐?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오늘 너 혹시 기어이 우리 둘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냐? 米兰,今天你是不是一定要把我们俩拆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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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예문을 볼까요? 미라이, 사람 이름이죠. 많이 夸的, 너를 칭찬하기를, 너에 대해서 과장하며 칭찬하기를, 就跟明儿要去领诺贝尔奖似的, 내일 당장 노벨상이라도 타러 갈 것처럼 너를 띄우더라. 米莱把你夸的就跟明儿要去领诺贝尔奖似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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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米莱把你夸的就跟明儿要去领诺贝尔奖似的米莱把你夸的就跟明儿要去领诺贝尔奖似的米莱把你夸的就跟明儿要去领诺贝尔奖似的米莱把你夸的就跟明儿要去领诺贝尔奖似的 드라마 예문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还不如赶紧把这婚礼办了您也消气了 바자문 안 써도 되는 거지요? 办婚礼 뒤로 보내도 되는데 지금 결혼식 때문에 논란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차라리 얼른 이 결혼식을 해치우고 엄마도 화 푸세요. 그냥 결혼식을 강조한 강조의 바자문입니다. 还不赶紧把这婚礼办了，您也消气儿了。还不如赶紧把这婚礼办了，您也消气儿了。还不如赶紧把这婚礼办了，您也消气儿了。 还不如赶紧把这婚礼办了，您也消气儿了。还不如赶紧把这婚礼办了，您也消气儿了。还不如赶紧把这婚礼办了，您也消气儿了。 뉴스 예문을 하나 볼까요? 除此之外，建议您平常不用水池时，可以用个盖子把池口盖住。 이것 외에도 제안하건대 평소에 싱크대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뚜껑으로 수채 구멍을 덮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역시 바자를 안 써도 되죠. 까이주 츠카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수채 구멍을 강조한 문장이었습니다. 除此之外，建议您平常不用水池时，可以用个盖子把池口盖住。除此之外，建议您平常不用水池时，可以用个盖子把池口盖住。 除此之外，建议您平常不用水池时，可以用个盖子把池口盖住。除此之外，建议您平常不用水池时，可以用个盖子把池口盖住。除此之外，建议您平常不用水池时，可以用个盖子把池口盖住。除此之外，建议您平常不用水池时，可以用个盖子把池口盖住。